네,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뭐 초미의 관심사, 마음은 누구나 뭐 상식적으로 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봐도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무슨 권덕진 판사가 경북 봉화 출신이고 뭐 우병우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 얘기도 있는데. 먼저 제가 저는 기각을 거의 99%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총수가 생각하는 기각 99%인 이유가 뭐냐? 지금 사법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제일 먼저 사법부 안에서도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재판을 봐도 검찰과 사법부가, 사실 재판부는요, 법정 안에서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판정 안에서는 검사와 변호인단이 싸우는 데예요.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판사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를 보면서 재판의 결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판 절차를,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공판 절차를 보면서 지금 싸움이 누구랑 되냐? 검사와 판사의 어떤 공판 준비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재판 사법부가 볼 때도 정경심 교수의 기소는 무리였고 결국 정경심 교수의 기소는 조국 장관을 엮기 위한 거라는 건 우리 국민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99.9% 기각일 확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런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하는 검찰의 기소,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부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법원이나 사법부에서도 물론 양승태 같은 비양심의 어떤 판사들도 존재하겠지만 정의로운 판사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느 정도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겠죠. 정경심 교수님의 어떤 공판 절차를 보면서 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실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 국민들도 실감을 하고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나와서 검찰 개혁에 어떤 촛불을 들었는데 자칫 권덕진 판사라는 사람, 이게 왜 나는 99%라면 정무적으로 보면요. 권덕진 판사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 처음에 표창장 문제로 시작해갖고, 사모펀드 문제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유재수 사건까지 엮이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의 어떤 이런 수사 의뢰는 자유한국당,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고발로 이어졌고, 그럼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주광덕, 곽상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알아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검찰의 수사는 분명한 인사청문회라는 걸 이제 망각해놓고, 마치 조국 가족을 털어야만 하는 검찰의 본모습이 아닌 분명히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양을 어떤 탈탈탈탈 진짜 먼지털기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과 공범, 언론도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죠. 언론들과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시험 보고 진학한 적 없다라는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그런 게 마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시험도 안 보고 누구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면서 하면서 어떤 20대의 지지율을 빼먹는 역할을 했고, 결국은 이 조민양을 수사한 것도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거였고,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것도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거였고, 근데 결국은 정경심 조국, 어떤 특정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별건의 별건 수사, 그냥 별건 수사도 아닌 별건의 별건 수사인
묵혀놨던 검찰의 캐비넷을 열어서 유재수 사건을, 철진한 사건을 끄집어내갖고 유재수의 그 비리 사건을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을 무마시켰다. 감찰 무마라는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종료돼서 보고로 올라온 사건을 조국 장관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이미 종료가 됐고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사조치가 적당하겠다 그래갖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사조치를 실행한 것이지 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내 정무적인 판단은 인정한다, 실수였다는 걸.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국을 직권남용, 으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그것도 사전에 구속영장을 친 것이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쳤죠. 그것도 이명박이 같은 희대의 사기꾼도 김윤옥이는 구속하지 않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명박이가 그렇게 해먹었는데 김윤옥이는 그렇게 무슨 청렴 결백해갖고 검찰이 기소할 게 없어갖고 이명박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김윤옥이는 감옥에 여기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나름 법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구속시키더라도 김윤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조국 장관이 솔직히 조국의 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묻지 마세요. 조국 장관이 26일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왜99.9%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검찰 개혁을 마쳤던 수백만의 국민의 촛불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통제 장치인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는 며칠만 기다리면 시간 차이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여야나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만약에 권덕진 판사가 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허가하는 순간 여태까지 검찰이 저질렀던 온갖 국민의 지탄을 사법부가 모든 걸 총대를 매게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사실상 촛불 집회를 하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그리고 조국 수호를 처음에 외쳤었던 거는 사실상 조국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조국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잔인할 만큼 조국 가족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 피투성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죠. 여태까지 검찰이 당해야 되는 온갖 비난과 검찰의 수사, 잘못된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조차도 권덕진 판사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그리고 현재 특수부 검사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여러분들은 증오하다시피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비판을 하죠. 그런데 권덕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국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고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됐죠. 그런데 권덕진 판사라는 사람이 하나의 조국을 구속은 시킬 수 있을지언정 천만의 조국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조국은 구속시키지만 천만의 조국이 사법개혁을 외친다고요. 법무부로서는 이렇게 위험을 감당하면서 검찰의 여태까지 무리한 기소와 수사 과정을 사법부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권덕진이라는 판사가 조국을 구속영장을 허락을 해주면서 검찰의 어떤 악행과 검찰권 오남용의 그런 욕을 권덕진 판사나 사법부가 굳이 뒤집어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봐도 법리적으로 봐도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 건데, 분명히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우려나, 왜? 유재수 사건 같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조국 장관이 직권남용이잖아요. 이미 유재수 사건은 세상에 다 드러났고, 어느 정도 종결이 됐고,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또 무슨 증거인멸을 하고, 조국, 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유재수 사건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을 하려 그러면, 유재수와 만나서 말을 마치거나 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유재수는 구속이 됐다는 거죠. 그쵸? 이미 유재수는 구속이 돼 있는데, 무슨 유재수를 어떻게 조국 장관이 만나서 증거인멸을 할수 있고, 전 장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조국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당연히 기각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일단은 수사의 제동이 걸릴 테고, 그 제동은 어디까지 불똥이냐? 수사에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결국은 공수처가 통과가 되면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영장을 재청구는 할수 있겠죠.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요, 일단 조국을 구속시키면 그 이후에 사모펀드 문제로 정경심과 조국을 엮어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아마 맞을 겁니다. 일단, 유재수 사건으로,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조국 가족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걸,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야 하고 싶은 게 검찰이고, 자기네들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조국과 정경심을 엮어야만 정경심도 유죄가 나오니까. 조국이 구속되고 정경심도 구속돼야만 검찰이 옳았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절대 특수부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것 같아요. 검찰의 사건은 검찰 내부, 동부지검 안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기소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보면서도 사법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사법부가 저렇게 공수처 설치, 국민들의 목소리, 결국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조국 장관이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어떤 일상행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무슨 세금을 깎아줘라, 뭐,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민중집회는 일어나도, 정말 국가의 미래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빼기 위해서 천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든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그쵸?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서초동에서 촛불 들때 검찰개혁, 정말 너무 공허한 하늘에다 대고 검찰개혁, how? 어떻게? 공수처 설치,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도,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님의 텔레그램을 보면요, 조국 장관님의 텔레그램의 기존의 사진들을 딱 보면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부터다라고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조국 장관님 텔레그램 사진 보면요, 그 서초동 촛불 집회 십자가를 올린 적도 있고요. 조국 장관님 텔레그램에 그 푸샤라고 하나요? 그 푸샤를 쫙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날이 있을 건데, 그걸 보면 검찰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라는 글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20임 6일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조국 장관이 안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계시지만 혼자가 아니다. 하나의 조국이 아니다라고. 방금 말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텔레그램에 푸샤를 보면, 뭐 26일 날은 가장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긴 하루가 될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혼자 받겠지만, 밖에서는 천만의 조국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시간 되시는 분들, 각자 개인이,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지법, 동부구치소, 앞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조국 장관님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느끼실 것이고, 우리가 무사하게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4시 시작, 동부구치소 앞, 우리 시민들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100% 기각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사법부가 잘못된 것도 검찰의 오남용도 바로 잡는 게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정말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같은 법률가들이더라도 잘못된 법률에서, 그래서 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사법부가 정말로 욕도, 검찰이나 사법부나 개혁의 대상이지만, 검찰보다는 나은 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